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입니다. 이 배경은 굉장히 오랜만이죠. 오늘은 오랜만에 추천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우린 어쩔 수 없이 또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이 시국 필수템, 마스크 시대를 위한 소소한 꿀템들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마스크를 착용하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를테면 스킨케어 제품, 또 마스크에 묻지 않게 도와주는 마스크 메이크업에 또 좋은 템들, 그리고 생활용품부터 위생용품까지 다양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기초 케어 제품들이에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트러블이 이렇게 많이 나는 피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트러블이 정말 많이 났었어요. 그 중에서도 괜찮았던 진정 제품들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요거는 앰플앤의 센텔 카밍샷 앰플 제품이에요. 이제 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끈적한 앰플을 사용하기는 또 그렇고, 그러자니 또 영양감이 없는 제품을 사용해버리면 속건조가 일어나고 제품 고르기가 까다로운 계절인 것 같아요. 이 계절에 너무너무 사용하기 좋은 앰플이에요. 고농축의 병풀 줄기세포 배양액이 가득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과 보습에 특히나 좋은 앰플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역시 텍스처거든요. 보습감이 느껴지지만 끈적이지 않고 산뜻한 마무리감을 가져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100ml를 사용했기 때문에 용량도 넉넉하고 가격도 너무 착했고 그냥 손에 짜지 않고 저는 바로 스포이드를 얼굴에 갖다 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도포를 해준 다음에 건조한 부분에는 두세 번더 도포해서 부분적으로 더 채워 발라줬어요. 특히 민감 피부 중에서도 거친 피부결 그리고 건조함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이 제품이랑 같이 추천드리고 싶은 크림 조합이 있는데요. 아크네스의 모이스처 크림 2.0 제품이에요. 제가 4월 동안 앰플앤 제품이랑 함께 진정템으로 너무너무 잘쓴 일명 디비디비디 크림 아크네스 모이스처 2.0 제품입니다. 디비디비디 크림 너무 귀엽죠? 이 마스크 닿는 면적, 입주변과 양쪽 볼, 그리고 또 여기 볼 가장자리 부분에 트러블도 작게 올라오고 뒤집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특히 스킨케어 할때 크림 단계에서 제품을 잘못 사용하면 얼굴이 벌겋게 일어나거나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 크림은 첫 사용감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게리뷰티에서 수부지 크림 1위를 했던 그 모이스처 크림이 리뉴얼되면서 트러블과 진정 효과에 좋은,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분인 티트리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병풀 추출물, 이렇게 세 가지의 풀 성분이 리포조마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분들이 피부 속에 깊게 흡수되는 일명 찐 진정 크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튜브 타입의 진정 크림은 일반 크림들보다는 영양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편이라서 살짝 무거운 사용감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 크림은 진짜 수분감은 가득한데 발림성이 좋아서 겉도는 거 없이 흡수가 빠르다는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데이, 나이트, 계절에 상관없이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텍스처를 가졌습니다. 두 가지가 요즘 저의 진정 케어 꿀 조합템이에요. 뿐만 아니고 제 동생도 트러블이 진정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이스처 2.0 크림은요, 이 본품 60ml에 35ml가 추가 증정되는 올리브영 기획팩이 또 5월달에 출시된다고 해요. 또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때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저는 조금 큰 트러블이 아직 진정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집중 케어를 할수 있는 추천템도 하나 준비해봤어요. 아이소이의 아크니 닥터 퍼스트 스피디 스팟 제품입니다. 얘는 워낙 유명한 아이죠. 일명 파란 소화기로 불리는 티트리 오일, 어성초 추출물, 병풀 추출물, 그리고 감초 추출물, 그냥 진정 케어에 좋다 한 거는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포이드를 그 극소 부위에다가 살짝 짜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양 조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얇은 솜이나 아니면 면봉에 살짝 묻혀가지고 조금 더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오래
오래가거나 좀 흉터가 남을 것 같은 그런 화농성 여드름에는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주고, 또 같은 라인에 이 아이소이 응급 패치 앤 스팟 제품을 사용해서 동그란 스팟 패치거든요. 이 제품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외부로부터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외부 자극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같이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 동생한테도 이 루틴으로 한번 시켜봤어요.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느 정도 피부가 정말 빠르게 진정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스크 메이크업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세 가지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 파데프리 메이크업 영상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어요. 홀리카홀리카의 베어듀 톤업 크림 프레쉬 제품입니다. 제발 이거 단종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톤업 크림을 사용할 때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이 건조해져서 얼굴에 하얗게 뜨는 거, 피부 위에 겉도는 제품들 있잖아요.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톤업되는 그런 제품들을 찾고 있는데, 일단 이 제품이 진짜 딱 그래요. 텍스처 자체가 수분크림 바르는 듯한 그런 촉촉한 사용감을 갖고 있고요. 지복합성이자 좀 화이트 톤에 어느 정도 유분 컨트롤 기능이 있는 프레쉬 제품이 있고, 또 로지톤의 건성분들을 위한 조금 더 촉촉한 텍스처의 글로우 제품이 있는데요. 저는 프레쉬가 더 좋았어요. 다만 얘는 선케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선크림이랑 같이 발라줘야 되는데요. 제가 파데프리 메이크업에서 보여드렸던 이 제품과 너무 잘 맞는 선크림 제품 있죠? 그래서 톤업 크림을 사용하셨을 때 건조함을 느끼셨던 분들, 약간 화사한 보정감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톤업 크림 되게 많이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 영상도 준비해올게요. 그리고 이제 톤업 크림 말고도 베이스 메이크업 추천템도 보여드려야겠죠?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베이스는 가벼우면서도 마스크에 묻어남이 적은 그런 제품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름부터 마스크핏인 티르티르의 마스크핏 쿠션 제품입니다. 저는 일단 이 티르티르 도자기 크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티르티르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일단 저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쿠션치고 케이스가 굉장히 독특하지 않아요? 이 달걀형의 패키지도 엄청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스크에 묻어남이 덜 하기 위해서는 밀착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얘는 일단 퍼프로 한번 팡 하는 순간 느껴져요. 오, 베이스가 착 붙는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 들거든요. 밀착력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감 자체가 굉장히 라이트하고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발라도 뭉침이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커버력 있게 바를 수 있어요. 이 쫀쫀하면서도 탄력감 있는 퍼프로 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춘 세팅 포뮬러를 더 밀착 있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 속의 차는 습기와 땀에서도 보송함을 오래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마스크 묻어남 방지 테스트랑 마스크 속 메이크업의 지속력도 테스트 완료된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쿠션 컬러가 묻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 겉에 있는 유분감만 묻어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부지 피부인 제 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는 이 유분감이랑 이 베이스가 섞이면서 무너짐도 굉장히 예쁜 편이었어요. 그리고 쿠션 크기도 큰 만큼 다른 쿠션들보다 용량도 훨씬 더 많고 밀착력과 지속력이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마스크에 묻어남이 적은 베이스 제품 찾으신다면 요 티르티르 마스크핏 쿠션도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틴티드 립밤 제품을 한번 추천드려볼까 해요. 묻어남이 많은 립스틱이라든지 틴트들을 바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메이크업 자체가 좀 연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입술에 살짝의 혈색을 주면서 보습감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틴티드 립밤 제품을 많이 찾게 되는데, 제가 근래에 잘 바르는 립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밍의 시어 틴티드 립밤 제품이에요. 컬러는 살짝 레드 와인빛의 높 컬러랑 베이지 핑크 톤의 데이즈 컬러가 있어요. 컬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높 컬러를 되게 잘 바르거든요. 제 영상을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비 브라운 틴티드 립밤이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베어 라즈베리 컬러거든요. 이 네이밍 립밤을 쓰면서 바비 브라운 립밤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조금 더 데일리하게 연출하실 때는 데이즈? 약간 붉은빛 좋아하시는 분들은 녹 컬러 꼭 발라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바른 제품은요, 파티온의 액티브 핏 모이스처 립밤 제품입니다. 이것도 컬러가 투명한 컬러 케어밤 하나랑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라즈베리 밤하고 또 코랄 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라즈베리 밤만 갖고 있거든요. 녹 컬러보다는 훨씬 더 연하게 올라오는 색감을 가졌습니다. 입술에 자연스러운 붉은빛을 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른 후에도 건조함 없이 밖에 나가서 수시로 발라주기 좋았던 립밤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웨이크웨이크의 비타민 수분톡 틴트 립밤 제품이고요. 컬러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1, 2, 3, 4, 5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1호 헬시 코랄이랑 2호 글로잉 레드 컬러를 가장 좋아합니다. 여리여리하니 다 예뻐요. 컬러감이 좀 강하면서도 예쁘게 바를 수 있는 건 네이밍이었고 보습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은 파티온이었고 웨이크메이크는 컬러감도 굉장히 맑고요. 어느 정도의 보습감도 갖고 있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의 딱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추천드려봤어요. 이렇게만 했는데도 벌써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네, 아직 제품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저의 데일리 위생케어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먼저 짠! 제가 인생 샴푸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메디힐의 티트리 바이옴 시카 세럼 샴푸 제품이에요. 평소에도 티트리 바이옴 라인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라인이 전반적으로 수부지에 민감한 제 피부에도 자극 없이 너무너무 잘 맞았었어요. 이 라인에 스킨케어 말고도 샴푸 제품이 있다는 거. 특히나 샴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두피에 부담 없는 착한 성분을 가졌는지 그리고 자극 없이 개운함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좀 염색을 자주 해서 극 손상모거든요. 극 손상모 모발 케어까지도 해줄 수 있는지 요 세 가지를 가장 우선시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부합하는 제품이 바로 요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계속 나오고 계시는 병풀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티코사이드를 포함해서 두피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분들이 아주 가득가득 담겨있다고 해요. 진정 끝판왕 샴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피 장벽을 탄탄하게 가꿔줄 수 있는 요즘 대세라고 불리죠? 마이크로 바이옴 성분도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의 pH와 가장 유사한 약산성 시카 샴푸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땀나고 할 거잖아요? 이 예민해지기 쉬운 두피를 자극 없이 케어를 해줄 수 있어요. 또 특허받은 완두콩 펩타이드 성분이 모발을 더욱 부드럽고 풍성하게 가꿔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에 조금 깜짝 놀랐는데 이 약해 모발이랑 두피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증 기능성 세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있어서 탈모 케어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샴푸라고 해요. 이렇게 또 효능이 많은 샴푸들은 사용했을 때 거품이 잘 안 나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신경이 쓰이는데 거품도 잘 만들어지고 향도 개운하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피부뿐 아니라 두피에도 유분감이 많아서 머리 하루만 안 감아도 바로 이렇게 머리가 떡 찌면서 유분감이 엄청 올라오거든요. 이 제품 사용해주고 이틀 동안 머리를 안 감아봤었거든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생각보다 이 특히 정수리 부분에 유분감이 많이 안 올라와서 그 부분이 가장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 시국을 비롯하여 특히 더운 여름에는 우리 피부만큼이나 두피 또한 예민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샴푸 또한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강추드리고 싶은 그런 샴푸예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저는 몇 통 더 쟁여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샴푸보다도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핸드워시와 핸드크림 제품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브이코스메틱의
요거는 V 아로마틱 핸드워시, 그리고 요거는 V 아로마틱 핸드크림 제품이에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항상 수시로 손을 씻고, 또 지금은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욱더 손을 자주 씻어줘야 되죠. 특히 이 시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품이라서 한번 준비해 와봤어요. 저는 평소에 비누나 이런 제품보다도 조금 더 위생적으로 피부에 조금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핸드워시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정말로 핸드워시는 저희 엄마가 사다 놓으신 거 포함해서 진짜 많은 제품들을 사용해봤어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손을 씻고 물기를 닦아냈을 때 물기가 날아가면서 건조함이 느껴진다거나 좀 간지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핸드워시 제품들도 꽤 많았었는데 V 아로마틱 핸드워시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자연 유래의 계면 활성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세정할 수 있고 또 피부 pH 균형을 잡아주는 약산성 포뮬러이기 때문에 세정 후에도 보습감이 오래 남아있어서 촉촉하다라는 그런 사용감을 가졌어요. 겔 타입이라 비벼주면 거품도 잘 나서 사용했을 때 개운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핸드워시 옆에다가 이 핸드크림도 같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핸드크림도 마찬가지로 피부를 케어해주는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는 부드러운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흡수도 빠르고 산뜻한 아주 부드러운 그런 피니쉬감을 가졌습니다. 두 제품 다 시트러스 프레쉬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올라와서 호불호가 나뉠 것 같지 않은 그런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향이 납니다. 그리고 두 제품 다 V코스메틱만의 독자 핵심 성분인 코어 택틴을 포함하고 있어서 피부가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있는 자생력과 항산화 효과, 그리고 피부 탄력 개선 등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이런 제품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에다가 같이 올려놔도 약간 인스타 감성? 그리고 또 오늘의 집 감성이 나요.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활용하기 좋은 디자인입니다. 하루에 몇 번을 사용하는 필수템인 만큼 이 제품도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또 다음 위생용품이에요. 요거는 유시몰의 오리지널 마우스 스프레이 제품이에요. 저는 영국 유학할 때부터 유시몰 치약을 정말 잘 썼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셔서 방학 때 한국 들어올 때 유시몰 치약을 진짜 이렇게 빠리빠리 싸들고 왔었어요. 그 제품이 한국에도 드디어 올리브영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치약만 썼지 이 가글 제품이랑 이 스프레이 제품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스프레이도 있고 가글도 있더라고요. 식물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졌고요. 특유의 타임 허브와 티몰 오일 향이 있어요. 아마 유시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좀 강한 민트? 더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 살짝 파스 향이 나거든요. 처음 쓸 때는 어우 너무 세다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쓰고 나면은 그 다음 치약을 사용했을 때 개운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쓰면 계속 쓰는 치약인데 또 이 스프레이가 있어가지고 스프레이를 추천템으로 갖고 왔습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면은 내 이 입냄새, 붓질을 맡는 경우도 있고 입 안이 좀 텁텁할 때 그럴 때 수시로 뿌리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덴티스테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좀 테스트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치약을 썼기 때문에 이 향에 적응이 되어 있지만 처음 쓰시는 분들은 파스 냄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유시몰이 너무 좀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덴티스테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덴티스테가 용량은 조금 더 큰데 가격은 유시몰이 조금 더 비싸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이것도 진짜 소소한 꿀템이에요, 여러분. 미미 로린스의 모먼트 시크릿 푸 퍼퓸이에요. 이 제품은 토일렛 퍼퓸이에요. 변기 전용 향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용변을 보잖아요. 용변을 보기 전에 이 제품을 한 두세 번 정도 틱틱틱 뿌려놔주면 이 퍼퓸 안에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이 향기막을 형성해서 용변 냄새가 밖으로 나오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신기한 제품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좀 작은 배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마음이 편한 집에서보다는 밖에 나갔을 때 공공 화장실이나 다른 집
집들이 이런 데 갔을 때 저는 일부러 밖에 나가서는 화장실을 안 가는 편인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은 외출을 해야 되는데 아 배가 조금 아픈 것 같아 하면은 가방 속에 넣어갖고 다닙니다. 뭐 굳이 용변 볼 때 아니더라도 악취가 나는 하수구라든지 아니면 싱크대 그런 데에다가도 살짝 뿌려주면 향이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향을 말씀 안 드렸네. 라즈베리 만다린 그리고 시트러스 베르가뭇 두 가지 향이 있는데요. 라즈베리 만다린 향은 파우더와 달달한 향이 섞여나는 그런 향이고요. 그리고 요 시트러스 베르가뭇은 싱그러운 향이 납니다. 약간 유칼립투스랑 그리고 시트러스 계열의 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트러스 베르가뭇 향을 더 잘 사용합니다. 또 한 손에 딱 들어오는 미니멀한 사이즈라서 가방 안에 넣어갖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제품이에요. 많이 열심히 달려왔네요, 그쵸? 이거는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는 꿀템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노티스의 마스크 보관함 케이스 제품이에요. 외출할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현관 앞에다가 엄마가 이 마스크 보관함을 설치를 해두셨었는데 마스크를 제가 종류별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하나씩 그냥 들어있는 일회용 마스크가 또 있고 일회용 마스크 중에서도 이렇게 낱개 포장이 된 게 있고 다섯 개씩 또 들어있는 마스크도 있고 이렇게 마스크 그 종류도 정말 여러 가지예요, 그쵸? 저도 솔직히 현관 앞에서 뜯고 봉투는 신발장 어딘가에 올려놓고 마스크만 갖고 나가요. 현관 앞에 마스크 봉투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현관이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찾은 제품인데 조금 더 위생에 신경 써줘야 하는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는 일회용 마스크도 안에 넣어서 깨끗하게 보관하고 이렇게 봉투에 들어있는 것도 뜯어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마스크 알맹이만 이렇게 쏙쏙쏙쏙 넣어놓고 이 상태로 이렇게 현관 앞에 놓고 외출할 때 밑에서 이렇게 쏙쏙 뽑아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희 집은 현관 앞에 선반이 있어서 현관에 이렇게 올려놓고 쓰고 있는데요. 안에 이렇게 자석이 들어있어요. 문에다 직접 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소소한 꿀템 같아요. 컬러도 이 그레이랑 아이보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더 마스크 관리를 위생적으로도 할 수 있고 보기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또 문 앞에 놔두면 잊지 않고 마스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꿀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국 마스크 시대에 꼭 필요한 소소한 추천템 제품들을 쫘라라락 보여드렸어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마스크 관리하기도 힘들어지고 위생 관리에도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편하고 쾌적하게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그런 꿀템들을 소개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 위생 관리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도 꼼꼼하게 잘 지켜서 빨리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